반갑습니다. 상남자의 현실 먹방의 외슬입니다. 오늘은 새우 마늘 버터구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새우 종류는 아르헨티나산 붉은 새우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잘리고 등이 갈라진 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를 냉동된 새우를 한번 사와봤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오늘 마실 술은 테라 준비했고요. 일단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왔다, 시원하다. 죽이네. 새우. 이렇게 사이즈가 큼지막합니다. 여기 등이 갈려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먹어봅시다. 와, 진짜 실하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우 실하죠? 이렇게. 새우가 실합니다, 아주. 탱글탱글하고 맛있네. 원래 새우가 좀 크면 뻑뻑한 질감이 나잖아요. 그리고 냉동새우는 더 그렇고 전혀 그런 게 없고 진짜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합니다. 맛있네. 간은 소금을 전혀 안 넣고 지금 할 때 가염버터 그리고 후추 그리고 파슬리 딱 요것만 넣었는데 간은 삼삼하게 아주 좋습니다. 혹시 소금을 좀 넣었다면 좀 짰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신 이게 아무래도 냉동새우다 보니까 새우의 향은 조금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새우의 감칠맛이나 새우의 단맛은 조금 적은 대신에 그래도 새우살이 뻑뻑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보는 대로 그대로 탱글탱글합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다. 이게 냉동이라고 해서 이게 새우를 익힐 때 확 쪼그라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얘는 살도 크기가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아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야, 그냥 술안주 좋다. 와, 까먹을 때도 진짜 편합니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까져 있어서 이렇게 싹 벗기면 쏙 나와요. 이렇게. 저는 원래 새우 머리랑 껍데기를 그냥 먹는 타입인데
이 새우는 좀 사이즈가 있고 껍질이 좀 억세 보여서 이건 껍데기까지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밤에 딱 한 판 구워가지고 맥주나 소주 한잔 하기 진짜 좋네요 이거. 아, 그리고 요 마늘을 같이 구우니까 확실히 향도 좋고 이 마늘 하나 씹힐 때 고소한 맛이 진짜 맛있어. 색깔이 너무 좋다. 쏙쏙 까지니까. 아. 엄한 새우 그냥 사느니 이거 사 먹는 게 훨씬 맛있겠어. 살이 진짜 포동포동해. 대박이다. 아주 비싸긴 하지 그래도. 아 비싼데 솔직히 음식이 퀄리티가 달라 보여. 솔직히 맛있어. 이런 거 파스타집 같은 데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요거 모양 봐봐. 예쁘지? 모양도 되게 예뻐. 우와. 어때? 맛있지? 신랑이 사주는 게 꿀맛이야. 이 입에 들어오는 이 뭐랄까 만족감은 죽인다 일단. 살이 하나도 안 뻑뻑해. 진짜 좋겠다. 어. 개꿀?